위급하대요. 예, 바로 몸 드릴게요. 예. 이재신 씨.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저번에 그 사기미 수건으로 수배가 떨어졌는데 도주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한다는데 혈압이 너무 낮아서 일단 그것부터 잡는 중이랍니다. 나오세요. 오라고 잠시만요. 김사동님. 전화 들리세요? 환자분, 어레스트! 그 제세동기 준비해주세요. 150대 차지. 150대 차지! 물러서, 슛! 다시, 200대 차지, 슛! 어머니 안 주무세요? 송아랑은 또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걔가 요새 회사 일이 힘든지 그냥 좀 예민해요. 어머니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너도 알고 있었어? 네? 뭘? 아니야. 들어가. 고마워, 바래다줘서. 그냥 이렇게 가요? 아니, 사귀는 첫날인데 헤어지기 아쉬워하기도 좀 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아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은 선후배인 게 익숙하니까. 그럼 빨리 익숙해져야겠네. 이제야 조금 놀래네요? 안 놀래요? 지금 나랑 장난해? 많이 노력해야겠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뭐 더 하라면 더 하고. 진짜. 선배, 사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아무리 가까워져도 숨기고 싶은 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전 그냥 선배가 많이 속상한 일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엄마랑 사이가 좀 평범하지는 않아. 만나면 나도 자꾸 화만 내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싸우고 나온 거였어.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데. 많이 안 좋으세요? 결과는 수술 해봐야 알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 먼저 하려고. 괜찮을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오빠, 괜찮은 거지?
이제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고맙다. 기다려. 나도 상복으로 갈아입고 올게. 너까지 고생할 사람 아니야. 온 걸로 됐으니까 그만 가봐. 나도 이제 오빠 가족이야. 전화. 상복. 아이고, 내 좀. 나 그냥 재신 오빠 옆에 있을래. 지금 그냥 재신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할아버지도 너 빈소 시키는 거 안 좋아하실 거. 좋은 일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이런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루겠지? 당연히 그러겠지. 식이 내일 모레인데. 근데 다른 가족은 없나 봐요. 어머니는 안 계시나? 그러게. 진짜 아무도 없네. 왠지 친척도 없는 것 같고. 됐다, 유선아. 신경 끄고 밥 먹자, 밥 먹고 가자, 빨리. 나한테 부모가 어딨는데. 아들. 그러니까 자꾸 남 찾아와서 행패 그만 부리세요. 못난 부모 너한테 사람도 아니지? 나도 이제 됐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도. 그럼 이제 내 인생에서 제대로 좀 꺼져주세요.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넌 천벌을 받을 거야, 이 자식아. 선배 먼저 다녀와요. 많이 놀랬죠.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이 그거였어. 내 인생에서 이제 제발 좀 꺼져달라고. 평생 내 말 한번 들어주질 않더니 이런 부탁은 들어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비엠님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니까. 그냥 너무 허무해. 그렇게 발버둥 칠 땐 되질 않던 게 이렇게 되니까. 끝난 거겠지? 이제 진짜 끝인 거겠지? 모양도 안 좋고 크기도 너무 크고. 제가 생각해도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혹시 암일 가능성도 있나요? 글쎄요. 초음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수술하시겠어요? 환자분은 이걸로 갈아입으시고요. 내일 오전 수술이니까 밤 12시 이후에는 금식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뭔 의사가 그렇게 쌀쌀맞아? 지 아픈 거 아니다 이거지. 있어. 집 가서 필요한 것 좀 챙겨올게. 오지 마. 혼자 있어도 돼. 그러든지 그럼. 어디예요? 집 앞. 오늘 엄마 바로 입원할 거라서 짐 챙기러 왔어. 점심은요? 전 아까 혼자 먹었어요. 나도 엄마랑 간단히 먹었어. 다행이네. 기분은 괜찮은 거죠? 응. 미리 걱정 안 하려고. 현승 씨 말대로 아무 일 없을 거니까. 아, 보고 싶다, 우리 선배. 선배는 모르죠? 제가 진짜 이 말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목소리 듣고 싶다, 보고 싶다, 좋아한다. 저 진짜 하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요, 선배. 보고 싶어, 나도. 우리 하은이 좀 잘 부탁해, 언니. 나만 데이트해서 미안하고. 결혼기념일 잘 보내고 와. 하은이 걱정하지 말고. 이모 바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나 7살이야, 애 아니고. 그럼 애 아닌 7살 좀 잘 부탁해, 언니. 그래. 하은이 엄마 간다. 데이트 잘해. 안녕. 하은아, 근데 너 데이트가 뭔 줄 알아? 이모는 몰라? 아직 못 해봤구나. 진승 씨! 어? 너! 엄마! 아, 이거 왜 이래? 그럼 그때 하은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부른 게 재우 씨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덕분에 마음고생 좀 했죠. 유부녀인 줄 알고. 그래서 그때 그 이혼소송 얘기. 안녕, 꼬마 아가씨. 탈락. 응? 안 닦았지만 안 돼요, 아저씨. 하나도 안 맞아요. 아니, 뭐랑 안 맞는 건데? 우리 삼촌같이 키도 크고 잘생겨야 돼요. 우리 이모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니, 뭐 삼촌이 연예인이라도 되는 거야? 아, 나보다 잘나기 쉽지 않은데. 아, 그래도 아저씨 이모보다 나이는 어려. 응, 이모보다 2살 어려. 거짓말. 어, 민증 보여줄까? 자, 맞지? 내가 2살 어린 거. 맞아. 일이네. 근데 사랑은 이런 조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우리 이모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 왜 좋은데요? 글쎄, 하나만 말해야 돼? 콕 집을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매 순간이 다 좋아, 아저씨.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모도 좋아? 어? 좋아? 합격! 합격? 아저씨 합격? 예! 오 예!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냐. 에이, 스탑.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원래 아픈 사람보다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이라던데 그런 사람이 지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조금 서운한데요.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님 그동안 내가 너무 매력 어필을 못했나. 그래서 지금 넘어온 건가. 그거 지금 나더러 늦게 넘어왔다고 은근히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역시 똑똑해. 언제는 천천히 오라더니. 원래 이게 말이 꼬실 때 다르고 꼬신 후가 달라야지 매력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도 다 뻥이었겠네. 뭐 예쁜 사랑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그 말에 넘어왔구나. 아니거든? 신기하다. 선배한테 이런 표정도 있다는 게. 그냥 이쁜 사랑 말고 완전 이쁜 사랑하게 해줄게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 세상 사람들 그 다 부러워할 만한 그 완전 이쁜 사랑이야. 우리가 벌써 결혼 8주년이라니. 난 아직도 당신이랑 선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여보, 나 분명히 선자리에서 당신 처음 봤을 땐 속으로 이번에도 틀렸다 싶었거든? 그랬어? 이 남자 완전히 꽝이다 싶었지. 꼭 억지로 끌려나온 사람처럼 입 딱 붙이고 앉아선 시선 내리고 먼저 말 한마디 없었잖아, 당신. 한의사시라고요? 네, 이번에 붙었습니다. 근데 내가 왜 헤어질 때 먼저 당신한테 우리 다음에 밥은 언제 먹을 거냐고 물은 줄 알아? 당신이 그렇게 자꾸 봐줘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원? 아님 페이닥터? 한 1년쯤 선배 한의원에서 페이닥터 일하다가 개원하려고요. 요즘엔 한의원들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냥 하면 안 된다던데. 특히 강남에서는요. 그래서 피부 비만 뭐 이런 전문으로 많이 개원한다고요. 아, 저는 아이들 전문 한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내가 말할 땐 날 꼭 봐준다는 걸 알아챈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이 남자랑 살면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살진 않겠구나.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서로 마주 볼 수 있겠다. 난 진짜 당신한테 거창한 거 안 바래. 당신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처럼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렇게 보면서 내 얘기 들어줘. 알았어. 아, 난 진짜 이렇게 멋없는 남자가 왜 이렇게 좋아. 잘 먹었어? 완전 맛있었어. 아, 언제 셰프님이랑 해서 셋이 밥 한번 먹자, 여보. 한 사람? 왜? 뭐, 이래저래 많이 도움받고 있어서. 그리고 실은 셰프님이랑 친구하기로 했어. 친구?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도 좋고 말도 잘 통해서. 괜히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친구니까. 당신 절친인데 나도 가까우면 좋지 뭐.
왜? 당신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조만간 날 잡을게. 찾아, 여보. 응. 근데 아까 그 총각 진짜 네 남자친구 아니야? 또 남자친구 있다며? 없어. 그냥 한 말이야. 그래서 너는 언제 알았는데? 아빠 일? 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언제 알았는지가? 엄마는 그런 것만 신경 쓰이지. 엄마, 그냥 좀 벗어나, 아빠한테서. 안 힘들어? 이제는 돌아오지도 않을 사람한테 매달려서 그렇게 사는 거? 심지어 엄마 배신한 사람이잖아.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엄마 절대 안 떠난다고도 했어, 네 아빠가. 어쨌든 이제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해. 엄마 한 사람만으로도 엄마 인생 충분히 채울 수 있어. 사랑이 필요한 거면 꼭 아빠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엄마 버리고 싶어?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왜 또 얘기가 그리로 올라가?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안 그래? 너는 그냥 사실 내가 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연락 안 하면은 먼저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 하는 일도 없고. 내가 진짜 얼마나 네 눈치 보고 사는 줄 알아? 아빠 죽고 그랬던 거 미안해서 내가 너한테 뭐 말 하나도 제대로 못하겠고, 오죽하면 엄마 이번에 아픈데 너한테 전화도 못했어. 네가 이제는 아프기까지 해서 너 더 귀찮게 한다는 소리 할까봐. 너는 엄마가 너한테 못한 것만 알고 네가 나한테 매정한 거는 하나도 모르지. 정말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해. 엄마는 뭐 염치도 없는 줄 알아. 그럼 나라도 그냥 좀 놔주라, 엄마. 엄마 이럴 때마다 나 진짜 힘들어. 너무 힘들어, 엄마. 자. 자려나. 제대로 못 잤는데 편히 좀 쉬어. 내가 나가볼게.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재식대가 아닌가요? 저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이재신 씨 와이프예요. 아, 저 이거 이세동 씨 유품입니다.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오빠. 오빠 아버지 유품이래. 그냥 버려. 확인도 안 하고?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열어본다. 그냥 버리라고! 아니, 무슨 소리를 지르고. 넌 그만 가. 나 좀 쉴게. 기분은 좀 나아졌어요? 추운 건요? 괜찮아.
엄마도 지금 괜찮겠지? 그 말까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가시가 될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엄마한테 계속 그런 말만 하게 돼. 싫다, 버겁다, 힘들다. 근데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잘 안 돼, 엄마가. 아빠를 놓는 게 왜 그렇게 두려운 건지. 나도 나이가 들고 사랑을 하게 되면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더 모르겠어. 나는 엄마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서 더 그런가. 그래서 나는 사랑의 모든 걸 다 걸고 싶지는 않아. 되기 싫어, 엄마처럼. 그래도 돼요, 선배. 다 거는 거 그거 내가 하면 되니까. 두 손을 작게 펼쳐봐. 잡힐 듯 만져져 여기 내 마음에 다녀간 너의 흔적들 미쳐 다 전하지 못한 망설임의 언어와 반짝이던 눈빛 시간들 저 노을빛에 물들어가는 추운 듯한 바람